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뭐 SDI에 대해서는 제가 최근에 계속해서 여러 가지 뭐 분석들을 좀 해드렸고 좋은 내용들도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아직까지 뭐 특별하게 우리가 우려해야 될 만한 어떤 리스크적인 부분이나 위험성 이런 거는 뭐 아직까지 엄청 특별하게 눈에 띄지는 않는데, 자, 아무튼 이번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조금 드릴 이야기는 뭐냐면은, 제가 매번 말씀드리죠. 우리 SDI 영상에서는 정말로 주식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계신 분들이나 단타수장 영상을 꾸준하게 시청을 하시면서 진정성 있게 항상 이렇게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히나 더 신경 써서 만들고 있는 영상이다. 내용적인 부분에서 이제 그 이야기에 대해서 늘 강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더 추가적으로 도움이 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 식사를 하실 때 맨밥만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밥에다가 하다못해 뭐 참기름에 소금이라도 뿌려 먹으면 맛있는데, 그냥 흰 쌀밥만 먹으면 뭐가 맛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반찬을 항상 좀 곁들여 먹어야 될 텐데, 우리 삼성의 SDI도 물론 좋죠. 너무나 좋죠. 그래서 메인으로 잡고 가지만 중소형주나 중대형주, 너무 소형주는 사실 조금 그렇고요. 아예 중견 기업 이상, 중대형주 이렇게 그런 수준의 기업들을 투자를 했을 때 오히려 수익률 퍼센테이지적인 측면에서는 좀 매력이 높을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에서는 여러분들께 제가 소재 쪽을 함께 좀 봐라. 장비도 물론 좋은데, 장비는 그 어떤 증설에 대한 이벤트가 있거나 한참 막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거나 요때 이제 장비를 좀 보는 게 좋고, 장비 쪽도 꾸준하게 매출은 발생을 해요. 매출이나 실적에 대해서는 꾸준하게 늘어나는데, 특히나 장비 쪽의 업종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그 재무상의 매출이나 이익으로 잡히는 그 시점이 좀 약간 뭐라 해야 될까, 고정적으로 꾸준하게 잡히는 게 아니에요. 특정 시점에 한 번에 이제 몰아서 잡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뭐, 얘네들 보면 재무적으로 꾸준하게 우상향한다, 이렇게 놓고서 논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시각적인 효과. 그럼 결국에 그 시각적인 걸로 인해서 시장에서 평가를 할 때는, 얘네 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 2분기에 조금 실적이 안 나왔어도 그게 매출로서 반영이 되는 게 장부 반영이 뭐 3분기에 될 수도 있고, 그래서 3분기에 또 너무 올라가 있으면은 4분기에 또 주춤하면은 얘네 이거 왜 이래? 실적 꺾였어?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보다 차라리 좀 안정적이고 꾸준하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고, 또 기업들이 뭐 해외 공장을 또 증설을 하거나, 아무튼 이런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도 마찬가지였지만 2차 전지 쪽도 소재 부품 장비 쪽으로 보면은 소재 쪽을 아무래도 저는 또 탑픽으로 뽑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VIP 회원님들도 이쪽으로 보유를 하고 계신데, 특별히 이 영상에서는 종목까지 같이 공개를 좀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한번, 뭐 단타 아니에요. 단타 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단타로 뭐, 물론 단타는 그때그때 뭐 먹고 나오고 하는 건데, 뭐 단타수장이 얘기했는데 내일 안 가니 뭐니 막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 해서는 글쎄요, 과연 이런 종목을, 좋은 종목인데 이걸로 과연 여러분들이 돈을 진짜 제대로 벌고 싶다 하시면 쭉쭉 끌고 가서 한번 수익을 극대화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뭐 판단은 여러분들의 선택이죠. 자, 한번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올려드린 삼성 SDI 영상에 댓글 정말 많이 달아주셨더라고요. 너무나 감사드리고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저도 힘입어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SDI 일봉 차트입니다. 2시가 조금 안 됐어요. 금요일 2시가 좀안 됐고, SDI 일봉 차트인데요. 어제 굉장히 의미가 있고, 오늘의 캔들 또한 정말 의미가 있어요. 앞전에 매물대를 뭐다 건너뛰고 지금 이제 어제 시세를 지켜주는 굉장히 의미 있는 캔들의 모습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제 뭐 신고가까지 사실 그렇게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의 수준이면은 충분히 신고가를 돌파할 수 있을 만큼 6%밖에 안 남았습니다. 굉장히 뭐이 정도는 신고가 무조건 가야죠. 앞자리 바뀔 때까지는 절대 손대지 말라고 했죠. 댓글 보니까 또 매도가 너무 하고 싶었는데, 제 영상을 보고 또 참았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오르는 거는 즐기면 되잖아요. 내리면 내린다고 힘들고, 오르면 막뭐 이게 또 팔고 싶어서 힘들고 그러지 마시고, 목표가 딱 있으면 목표까지 엉덩이 무겁게 진득하게 이렇게 가져간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보유자분들 너무나 축하드리고 행복한 존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DI의 추가적인 코멘트가 더 궁금하시다 하시는 분들은 어제까지 올려드렸던 영상들을 틈틈이 하나씩 좀 보시면요, 더 많은 좋은 내용들을 많이 브리핑을 좀 드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자, 오늘은 몇 가지 종목들에 대해서 코멘트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모장에 적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참고로 지금 이게 뭐 절대적으로 수익을 100% 보장한다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면
모든 기업에는 변수가 항상 따르는데, 일단은 현재 제가 분석하는 지금 현재 타이밍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으니까 소개를 해드리지만, 막말로 뭐 영상 녹화 끝나자마자 갑자기 악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모르는 거예요. 주식은 진짜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100% 안내해드리는 종목들이 100%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하진 않습니다. 늘 언제나 변수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자, 아무튼 몇 가지 좀 브리핑을 해드릴 텐데, 소재 쪽 중심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소재도 사실 볼 게 정말 많아요. 진짜 볼 게 진짜 많은데, 저는 일단 같이 좀 보유를 해볼 만한 어떤 중대형주, 몸뚱아리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첫 번째로는 일단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미 뭐 수익 다 챙겼다가 다시 또 들어가고 있는 거라서, 뭐 이번 영상에서는 오픈을 좀 해드려도 될 것 같은데, 영상 이미 많이 오픈을 해드려가지고, 일진 머티리얼즈인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제 최근에 좀 시세가 나왔을 때는 동박 삼형제 SKC랑 뭐 솔루스 첨단 소재 등등 해가지고 얘네들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일진 머티리얼즈가 상대적으로 많이 못 갔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일진이 외국인 보유 지분도 제일 좋고 제일 좋은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도 제일 좋은데 제일 못 갔다, 그래가지고 이벤트로 들어오시는 분들 제가 바로 일진으로 수익을 좀 챙겨드릴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말씀을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일진으로 진짜 많은 분들이 수익을 챙겼었단 말이죠, 실제로.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뭐 장기로 가져가실 분들은 쭉 장기로 가져가도 되지만, 이렇게 좀 단기적 관점으로 오신 분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죠? 수익을 챙겼던 종목이에요. 실제로 다 이렇게 제가 분석해서 발 담근 종목이라는 거를 언급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뭐 막 저기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실제로 우리 회원님들 이런 식으로 뭐 44만원 이벤트로 들어오셔가지고 뭐 한 종목으로 1100만원이나 수익을 땡겨 먹으시는데 뭐 말 다 했죠. 자, 아무튼 일진 머티리얼즈, 그래서 일진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 동박 쇼티지로 인해서 이 스프레드 마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쪽이라든지 초극박 양산을 통해서 기술력이 이미 입증이 된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지금 해외 공장에서도 뭐 손익분기점 당해 넘고 오히려 지금 2분기, 3분기부터 계속해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그러니까 증설 효과가 결국에 이제 본격적으로 여기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재무상에, 장부상에 반영이 되는 시점이 바로 지금 이번 2021년의 2월 달부터다라는 거죠. 아무튼 비경상적인 회계적 노이즈가 좀 해소되는 시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시점부터 2차전지 동박 업황도 지금 상대적으로 좀 견조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 고마진이 예상되는 어떤 신규 반도체 비즈니스도 시작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봐야 되는데, 사실 여기다가 너무 초점을 두고 싶지는 않고요. 아무튼 간단하게 좀 참고를 해보라는 거고. 자, 아무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종목이죠. 장기적으로 볼수록 더 좋은 종목이죠. 그래서 고객사들, 우리 배터리 셀 기업들하고 또 발맞춰가지고 미국, 유럽 진출의 가능성도 있다. 그 다음에 뭐 스웨덴 쪽에 우리 배터리 회사도 같이 이제 장기간 한 10년짜리인가요? 단일 판매 공급 계약 체결권도 이루어진 것도 있고, 장기간 계약도 있고, SDI 쪽으로도 소재 납품이 있고, 그래서 너무나 좋은 기업이다. 중요한 건 팩트는 뭐냐면 결국에 실적인데, 실적적인 부분을 좀 살펴보신다면은 21년부터 해서 본격적으로 실적이 가파르게 성장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당장 2분기부터 이제 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쭉쭉쭉 상승 랠리를 보여줄 수 있는 기업이다. 그래서 사실 뭐 멀티플로만 단순하게 봤을 때는 이 종목이 뭐 무조건 싸다 비싸다 논할 수는 없는데, 왜냐면 2차전지 쪽은 전체적으로 프리미엄을 좀 받고는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뭐 PER, PBR이 시장 평균치 대비 어떻다 이렇게 할 게 아니에요. 참고로 제 지인 같은 경우에는 이거 1,600원부터 들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정말 얼마나 근질근질한데도 갖고 계십니까? 왜 언제 팔 거야? 그러니까는 23년, 24년에 판다라고 합니다. 지금도 벌써 8배 수익권인데, 아, 대단해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분은 3만원대부터 들고 계신데, 36,000원인가 들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도 사실 1-2만원대에 샀는데 계속 추가로 더 샀어요. 이렇게 눌릴 때마다 크게 빠지고 할 때 요럴 때 사고 막 더 사다가 평균 단가가 한 3만원 중후반대 되는 것 같은데, 그만큼이나 일진을 또 좋게 보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들고 가고 계십니다. 실적적인 부분으로 이렇게 우상향 랠리가 계속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관심을 좀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이번 영상에서는 정말 여러분들께 진지하게 소개해드리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 좀 간단하게 참고해 주시고, LNF가 두 번째로는 LNF가 좋기는 좋은데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고 그게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지금 이렇게 현재 포지션 보면 부담스러울 수는 있는데, 우선은 단기적 관점으로 최근에 발생된 거래와 좀 비례를 해서 보면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봐요. 더 상승할 수는 있는 조건은 돼요. 추가적으로 시세가 얼마든지 나올 수는 있는데, 이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다른 종목보다도 밸류에 대한 부담이 조금 그래도 커요. 근데 21년 기준으로 했을 때 물론 실적이 22, 23년까지 미친 듯이 성장을 합니다. 하다못해 지금 28년도 대비해서도 한 9배 가까이나 이렇게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고퍼에 사서 저퍼에 팔아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정도 밸류면 나쁘진 않아요. 2차전지 평균 어떤 멀티플하고 환산을 했을 때 프리미엄 반영해도 이 정도 나쁘지는 않은데, 단기간에 과열된 이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신규로 편입을 하실 분들은 단가 관리가 좀 필요해요. 디테일하게. 혹시나 추가적으로 하락이 더 보이거나 뭐 횡보를 하거나 등등 여러가지 모습들을 보일 때 단가 관리는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냥 무적정 사서 진짜 장투할 거면 상관은 없지만 단가 관리가 필요할 종목이다. 그래서 LNF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실적도 실적이지만 기존에 우리 이제 대형 전지 쪽으로 해가지고 양극재 부분은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 관련으로 또 수혜가 받았다, 이런 부분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이고, 배터리 소재 고객사들이 국내 EV랑 ESS 배터리 사업 모두 영위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린 뉴딜 수혜 확대 전망. 그래서 뭐 이 부분은 사실 뭐 다른 종목들도 어느 정도는 연관성이 다 있긴 있죠. 그 다음에 그린뉴딜 성과 지표에 따라서 국내 전기차 누적 보급 대수는 지속 확대 전망, 증가 전망. 뭐 당연한 얘기예요. 이런 거 당연한 얘기고, 어쨌든 실적에 대한 퍼포먼스 가장 또 클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은 한다. 하지만 단가 관리는 좀 필요할 것이다. 안정권으로, 그러니까 수익이 안정권으로 올라타기 전까지는 단가 관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LNF도 저도 긍정적으로는 굉장히 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포스코 케미칼이에요.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양극재, 음극재죠. 근데 사실 이런 양극재를 같이 동시에 똑같이 보유를 할 필요는 사실은 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LNF를 좀 단타 관점으로, 단기 관점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포스코 케미칼을 지금 위치에서부터는 조금 스윙 중장기로 들어가기에는 나쁘지가 않겠죠. 그래서 양극재, 음극재를 포함한 2차전지 소재 부분의 전체 매출 비중이 20년에 35%대에서 48%, 64%. 그러니까 양극재, 음극재 포함, 결국에 포스코 케미칼의 여러 가지 또 다양한 사업 파트들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2차전지 소재 파트의 비중이 점점 커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더 가속화 될 것이고, 그래서 포스코 케미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최근에 지금 다시 한번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깔끔한 그림을 좀 그려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올해 뭐 사상 최대 실적을 전망하는 기업이고,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실적적으로 기본 베이스가 지금 제가 보여드린 세 종목의 특징적인 부분이 뭐예요? 올해 다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전망인 종목들이라는 게 포인트죠. 일진, LNF, 포스코 케미칼.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맨날 말씀드리죠. 이벤트 열어드리면서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려요? 지난번처럼 여러분들 지금 작년처럼 돈 벌기 쉬운 시장 아니다. 집중 투자해야 된다. 그리고 실적적인 퍼포먼스가 큰 종목들로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밸류적으로도 부담스럽지 않은 종목들로 투자를 해야 된다. 집중 투자하면은 진짜 여러분도 돈 벌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테마주 쫓지 마시고, 오늘 카카오뱅크 뭐 27%대까지 상승 보여주고 있는데, 좋아요. 뭐 들어가서 먹으면 좋지. 들어가서 수익 보면 좋은 건 알겠는데, 이걸로 해서 여기서 뭐 얼마나 더 먹겠다고 여기서 뭐 막 또 애를 쓰고 들어가서 막, 아 물론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제외하고, 단타를 유연하게 치시는 분들은 이거 거래가 활발한 종목, 유리 들어가서 단타 쳐야지. 그런 분들은 뭐 잘하고 계신 건데, 그냥 나는 기준이 없어. 투자 기준이 없어서 그냥 아무거나 막 사는데, 올라가니까 그냥 이거 따라 사. 오늘은 좋죠. 오늘은 돈 벌었다고 여기저기 자랑 많이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제 친구들도 막 지금 카톡 오고 난리 났어요. 아싸! 카카오뱅크 아침에 들어갔더니 벌써 한 10% 먹었다, 20% 먹었다. 벌써 막 자랑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지금 카카오뱅크 10% 20% 먹은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게 뭐 운 좋게 한번 먹은 거지. 그죠? 앞으로 어떡할 건데, 그럼 앞으로. 그래서 이런 부분 좀 놓고 보면 기본적으로 SDI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계좌의 뼈대가 될 수 있는 종목 하나 한두 개 정도는 보유를 하고,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계좌에서 수익이 점점 커져가면 나머지 일부 비중으로 단타를 병행을 하셔라. 그게 가장 아름다운 조건의 계좌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너무 단타만 쫓지 마시고, 내가 선수야, 나 진짜 실전 투자대에 나가서 내가 제대로 한번 해볼 수 있어, 나 진짜 하다못해 상위 한 1, 2% 안에 들 수 있어, 그런 분들은 단타가 선수니까
하셔가지고 열심히 트레이딩을 하시면 되는데, 근데 약간의 이제 애매해. 또 직장인 분들 이런 분들은 뭐 단타만 어떻게 계속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유연하게 하셔야겠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계좌를 내 집 꾸민다, 내 방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여러분들 집에 예를 들어 뭐 방 세 칸, 방 세 칸 이렇게 있고 화장실 뭐 이렇게 두 개 있고 이런 집에 살고 계세요. 거실 이렇게 막 여기 주방 있고 거실 있어요. 근데 이 방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얼마나 큰 집인지 모르겠지만 소파 하나 둘, 거실 하나 둘, 하나 둘 놓고 안방도 놓고 다 놨어요. 소파 더 이상 놀 데가 없어. 근데 소파를 다 놨는데 또 소파를 갖다 들이댈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침대 각각 방마다 하나씩 하나씩 다 샀어. 근데 침대를 갖다가 막 거실에다 두세 개씩 더 깔아놓고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는 내 집에 내가 필요한 것들만 갖고 오면 되는데, 이거 좋대, 이거 좋대 해가지고 저기 가서 저거 주워오고, 이거 할인한 데에서 저거 주워오고, 가구 마을 갔더니 이거 막 시중에서 200만원, 300만원짜리 가구인데 오늘 막 세일해가지고 80만원에 판대. 또 가구 주워와. 놀 데도 없는데 막 가구를 계속 주워와.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죠? 계좌를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계좌를 내 집을 꾸민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좋대 그러면 저거 사, 저거 좋대 저거 사, 다 사. 세일한데 할인한데 다 사. 나중에 보니까 백화점 차려있어. 우리 집에서 장사해도 돼. 할인하는 거 다 갖고 와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장사해. 그죠? 당근마켓에다 올려놓고서 우리 집이 영업장이 돼버린다니까요. 왜 그렇게 계좌를 운영하시냐고.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좋은 종목 많고 내가 확신 가는 종목에다가 차라리 비중을 좀 더 실어버리면 되지. 작은 비중으로 여러 종목을 부여하지 마시고, 이거 다 살 돈으로 한 종목 괜찮은 종목을 딱 집어가지고 분할로 한번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이렇게 해서 얘가 비중을 실었을 때 얘네들이 5% 5% 5% 오를 바에 얘가 천천히 20% 30% 가봐요. 그 돈이 더 크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계좌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데, 포트는 어떻게 운영하는 게 좋아요? 뭐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전문가한테 포트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습니까? 하고 조언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웃긴 게, 저 뭐 중장기 70, 단기 30, 저는 보통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가장 이상적인 부분이니까. 근데 단기에 대해서 대응을 전혀 못하시는 분이다? 그러면은 스윙 이상의 기간들로 중장기 관점으로 100%를 봐야죠. 그거는 투자 성향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지 누가 지정해준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약간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 집에 방이 3개가 있어. 근데 우리 집에서 우리 집인데 내 집인데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안방 어디로 쓰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집 방이 3개인데 안방을 어디로 쓰는 게 좋을까요? 물론 입주민한테 물어볼 수도 있겠죠. 같은 거기 뭐 층에 계시는 뭐 안방 어디로 쓰고 계세요? 아 이쪽이 채광이 좋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럴 수는 있겠죠. 뭐 현실적으로. 근데 보통 안 그러잖아요. 아무데나 보고 괜찮은데 안방 하면 되지 뭐 제일 크고 좋은 데로 해가지고 그런 느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계좌는 내가 운영을 해야 되고 내 계좌는 내가 만드는 거고 내가 꾸려나가야 되는 거예요. 종목이 뭐 상승을 보일 수도 있고 하락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중요한 거는 뭐 단타가 아닌 이상은 딱 내가 봤을 때 이 종목도 좋은 종목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제가 브리핑을 드렸지만 개별적으로 분석을 해보시라고요. 진짜로 22년, 23년까지 가져갔을 때 너무 좋다. 그러면은 쭉 끌고 가면 되는 거고 지금 뭐 하락 좀 보이고 무슨 상관이에요. 난 23년까지 보는 종목인데. 예전에 댓글로 그런 말씀 해주시더라고요, 저한테. 기분이 좋지만 한편으로는 좀 씁쓸한데,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회원가입해서 들어오셨는데, 와, 단타수장님, 제가 한 달 정도 단타수장님 영상을 지켜봤는데, 진짜 좋은 종목들을 주고 계시네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 같은 이제 이런 리딩 서비스를 못 믿어서, 뭐, 이해는 해요. 그런 마음은 이해합니다. 리딩 서비스를 못 믿어서 꾸준하게 지켜봤는데, 와, 진짜 좋은 종목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종목을 줬다라는 기준이 본인은 잘 몰라요. 본인은 이게 좋은 종목인지 모르는데, 유튜브에 다른 검색을 해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유명한 전문가들이, 혹은 막 염승환 이사님, 이런 염불리님, 막 이런 분들이, 이 종목 되게 좋게 보시더라고요. 아, 씁쓸해요. 씁쓸합니다. 그쵸? 그리고 예전에도 뭐 제가 다른 좋은 종목 VIP 회원님도 들고 있는 종목 중에 진짜 좋은 종목 아직 있는데 시세가 아직 안 나왔지만 진짜 좋은 종목이 있는데 제가 언급할 때는 아 잘 안 사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언급하자마자 파란불 좀 뛰면은 그냥 아우 또 빠진다 또 빠진다 이러는데 그 우리 연블리님이 한마디 하니까 주가 좀 오르더라고요. 빨간불 켜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어우 전타수장 좋은 종목 가지고 리딩 하는구나 이러시더라고요. 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저도 좋은 종목 가지고 하는 사람이고 저는 그렇게 시장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들보다 먼저 더 그런 종목들 회원님들 계좌에 넣어드려요. 저는 굉장히 섭섭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단타성에 소개해드린 종목들 보세요. 한번 제가 언급하는 종목들 심지어 우리 회원님들이 실제로 회원님들이 돈을 번 종목들 무슨 종목들로 돈을 버나 보세요. 농심 잡주예요?
후성 잡주입니까? 대한유아 잡주예요? 잡주가 하나도 없어요. 잡주가 하나도 없어. 이런 종목들로 다 돈을 벌어요. SK바이오사이언스 난리 났죠? 사고 싶죠 여러분들 막. 어? 다 돈 벌잖아 이런 걸로. 다 벌어요. 그죠? 이런 거 보세요. 이런 거. 잡주가 어딨어. 테마주도 적당히 병행하면서 어? 단타 치고 SDI 뭐 65만원대부터 64만원대부터 다 들고 있잖아. 한 번도 안 팔았잖아. 팔지 말라 했잖아요. 위직 스튜디오 2만원에 팔았는데 매수가가 12,950원이에요. 2만원에 팔았어요. 70% 80% 먹고 팔았다고. 그죠? 이런 거 보세요. 근데 뭐 단타 시장을 뭐 어디까지 더 의심을 하고 어? 그런 게 시간 낭비고 정신력 낭비라니까요. 그거 고민할 시간에 저한테 오셔서 제 종목 가지고 빨리 공부를 더 하세요. 어?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사람이지 여러분들을 말아먹게 하기 위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순간에 뭐 우리가 매수하고 파란불이 뛸 수도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계좌를 뭐 스케치북 마냥 거기다 빨간색 파란색 그려주는 사람이 아니라고요. 어? 결국엔 빨간색으로 가겠지만 좋은 종목을 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멘탈 괜히 쓸데없는 데다가 정신력 낭비하지 마시고 좋은 종목에 믿음을 갖고 가시라고요. 얘가 지금 파란색이든 빨간색이든 좋은 종목이면 목표까지 끌고 가면서 어? 그렇게 존버를 하셔야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아무튼 SDI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뭐 팔고 싶다 그러고 막 그새 또 막 팔아. 팔지 말라니까 또 막 그새 팔아. 아, 그리고 나중에 막 저는 돈을 못 벌었어요. 저는 계좌가 이래요. 뭐 할 말이 없습니다. 저도 뭐 그분의 성향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니까 전문가를 믿으려면 확실하게 믿고 그냥 끝까지 따라오시고 최종적인 결과만 보면 되잖아요. 그죠? 다 만들어 드린다고. 그렇게 만들어 드리는 거니까 참여하시고. 자, 아무튼 너무 잔소리 같았지만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진짜 주식은 여러분들 내가 자꾸 신경 쓰면서 막 아우 막 스트레스 받아 그 순간부터 그냥 돈이 안 돼요. 마음을 여유롭게 가지고 그냥 가만히 진짜 단타는 좀 디테일하게 신경을 써야죠. 단타는 단타는 또 하다가 손절을 뭐 할 수도 있는 거고 단타는 좀 그럴 수 있는데 진짜 중장기 뭐 실적 좋은 종목까지 매매할 때는 아 마음 편안하게 그냥 하시란 말이야. 마음 편안하게. 그래서 그런 걸 기본적으로 깔아놓고 나머지 일부 뭐 한 70% 그렇게 해놓고 나머지 일부 한 30% 정도 계좌에서 30% 시드 정도를 이렇게 좀 단기적인 종목들로 회전율을 좀 높이시고 그러면은 재미도 있어. 돈도 벌어. 또 계좌는 알아서 커가. 왜 돈을 못 벌어요? 그러면 다 돈을 벌지.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저희가 물렸어요 하더라도 어디 가서 종목 상담해보세요. 단타수장 종목 물리더라도 어디 가서 종목 상담해보세요. 아 이거 답 없는데요. 이거 손절하세요. 잘라내세요. 그런 말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을 겁니다. 아 이거 좋은 종목이에요. 괜찮아요. 더 사세요 이래요. 제 종목 혹시나 물려있으신 분들 가가지고 딴 데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고자 하는 전문가들한테 가서 상담 받아보세요. 뭐라고 하나. 아 좋은 종목입니다 이거. 다 그래요 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그런 부분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뭐 시장에서 막 관심 받고 있는 그런 종목에 무리하게 쫓아 들어갈 필요가 없다. 천천히 하시면 다 돈이 되고 다 수익이 된다. 그냥 나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결과가 안 좋은 거지 나 자신만 컨트롤할 수 있어지면 얼마든지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최근에 시장이 좀 많이 빠지다가 한 이틀 또 반등을 보이다가 지금 또 오늘 지지부진한데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아직도 빅세일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매집할 수 있는 종목들 올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건데 주가는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빠질 만큼 다 빠져가지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얘도 오늘 VIP님들께 분석을 좀 해드렸거든요. 오셔서 이런 것도 좀 받아보시고 아무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존에 30일에다가 30일을 더 드렸어요. 그래서 60일에다가 44만원 120일에 77만원 삼성 SDI가 지금 77만 딱 3천원이네요. 삼성 SDI 한 주 가격이네 딱. 아 기가 막히네. 그쵸? 그래서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연장 결제율이 1이에요 아직도 저랑 하시는 분들 우리 최근에 보신 분들 아시죠? 680몇명 뭐 텔레그램에 벌써 703명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이유가 뭘지 한번 잘 생각해보시고 아무튼 차근차근 하나씩 해나가면은 돈 못 벌 수가 없다. 그렇게 좀 도와드릴 테니까 이벤트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